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새만금 잼보리가 지금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전북 잼보리, 새만금 잼보리가 이제 국가 잼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든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잘 수습해서 일단은 행사를 제대로 이렇게 치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인 시각에서는 그것이 뭐 새만금 잼보리인지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국이란 그런 나라의 얼굴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번에 영국이라든지 미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철수하게 된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번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는 그냥 그동안 상식을 미뤄볼 때 이 사람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 안 했을 거다. 그리고 많이 해먹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험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사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가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다시피 한 그런 잼보리 대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중앙일보의 학부형이 올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이 양반들이 정말 많이 해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녀 공용 샤워시설 이거 딱 보기만 하더라도 예산 빼먹은 것이 그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3년 자녀분을 보내신 이현우 학부형이 제공한 뭐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뻘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학부형이 보낸 이런 에어컨 설치 시설 이런 걸 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이 해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악착같이 나라 돈을 빼먹었네요. 처음에는 한 500억 규모의 그런 예산으로 잼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두 배로 부풀려가지고 800만으로 확대해서 국고보조를 받고 그다음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뭐 예비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한 400억 정도를 또 더 받고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빼먹을 그런 국리만 할까. 정말 특별한 머리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는 또 예산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행을 많이 다녀왔네요. 오늘 보니까 예, 중앙일보에 잼보리를 배우기 위해서 크루즈 유람을 떠났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99번 갔다 왔고 전북이 전북도겠죠. 55회가 최대고 그다음에 부안 새만금청 순서로 그렇게 다녀왔다. 이렇게 보니까 전북도가 55번 부안군이 25번 새만금개발청이 12번 그렇게 해서 다 유람여행을 많이 다녀온 거네요. 이렇게 참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행사를 제대로 치른 것도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은 톱 기사로 예산 1171억 가운데서 야영장에는 129억만 투입하고 조직위원회 인건비나 이런 경비로 740억을 들였다. 그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거의 맞아떨어진 겁니다.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 2017년에 행사를 유치하고 그다음 2020년 12월에 사업비를 두 배 가까이 846억 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수법이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빼먹기 위해 가지고 풀에 그게 아마 풀이겠죠. 풀의 잼보리 사업비 정액으로 또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해서 돈을
491억이 846억이 되고 그 다음 1171억 원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 다음 프레젠브리 사업이 2022년 7월에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 인건비로 뭐 엄청나게 썼구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그대로 정작 들어가야 될 기반 시설이라든지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적은 돈을 투입하고 1100억 정도가 되는 예산 가운데서 740억 정도를 인건비하고 여행경비, 운영경비 이런 거로 써먹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웃깁니까? 한 400여 원 정도로 사업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두 배 800억으로 늘리고 또 거기서 뭡니까? 산 400억 정도 더 늘려가지고 국고보조하고 이제 지방비를 다 함께 썼겠죠. 어쨌든 좀 양심껏 합시다. 참 돈 10억, 20억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인데 이렇게 이제 참 예산을 그냥 물 쓰듯이 하고 또 행사도 그냥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냥 아주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하게 해가지고 그냥 국가가 나서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다 나서가지고 그냥 도와가지고 이제 응급조치를 할 정도니까 참 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 다 무성실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지 이번에 전북도청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많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알뜰하게 해먹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양심을 좀 되찾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둑놈들 시리죠.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얼마나 진흙탕 속에 그냥 뒹굴어져 있는지를 파헤친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